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8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09% 상승, 코스닥은 0.09% 하락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랑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둘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를 들어보면요, 너무 좀 끼워 맞추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경기가 지표가 좋게 나옴을 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드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예전처럼 0.75% 이렇게 할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은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은 흔들렸다 이러면서 이야기 분석을 뉴스에 할 것 같은데요. 참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치하고요. 뭐 시장은 지금 현재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적당히 잘 버티면서 미국 시장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밑으로 조금 더 처지기를 바랬는데 다시 1306원, 1300원 인근은 현재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나라 수급 상황 보면요,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 매수였습니다.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 선물은 조금 매수폭 차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도 5700계약으로 외국인 선물은 상승적으로 베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쫄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이 뭐 4천억, 5천억씩 막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조정에 대한 빌미가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면 그때 조금 더 긴장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코스피도 60일 저항을 잘 돌파한 이후에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양호한 모습, 코스닥도 양호한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전광판을 크게 동그라미를 딱 쳐서 섹터별로 제가 보여줄까 하는데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가 연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 돌파해버렸습니다. 20만 3500원. 연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법안 관련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국내 시장이다 이겁니다. 치포의 예비 모임에 참석할 거다라는 소식 넣으면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뉴스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좀 미국만 있냐 이거죠. 우리는 중국이란 또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배제할 수 없는데 미국에 끌려가듯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아마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중국의 보복이라든지 중국 시장을 배제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쪽이 크게 흔들리는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 호재는 없었느냐? 호재도 있었죠. 태양광, 수소, 그린 뉴딜 쪽, 이쪽이 미국에서 인플레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하원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면서 또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온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 항공우주 쪽 섹터 오늘 그렇게 크게 나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최근에 여러 기업들과 전방위적인 사업 부분 확장을 해나가면서요. 오늘은 또 하나그룹과 2차전지 관련해서 또 협력, 투자 받았다. 이런 소식 들려지면서요. 연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7%대 상승하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정유파트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5%대 상승. 자,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 등셀 업체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연속적으로 계속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쪽도 오늘은 그동안의 양호한 조정 마치고 반등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크게 강한 반등을 못 해내서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순환매 순번이 돌아올 테니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도 그리고 메타버스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 보여줬다. 그리고 자꾸 그리고 그리네요. 음식료도 최근에 좀 쉬었는데요. 오늘 농심 삼양식품 대표적인 스낵 관련 쪽 그리고 라면 관련 우리 음식료 대표 주자들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이 241 인근에 저항해서 비교적 양호한 순고르기 끝내고 난 이후에 연속적으로 지금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그 이전에 연기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에 유입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하면서 계속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지와 저항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241을 돌파했으니 241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 역할을 할 테니까요. 조금 러프하게 보면요. 이렇게 지지 저항 때볼수 있습니다. 11만 원권대 11만 원 하나 끄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제법 탄탄한 지지였는데 무너지니까 반등할 때 저항 역할을 하면서 무너졌으니까요. 11만 원대를 잘 돌파를 해야만 이제 21만 원대, 22만 원까지 목표를 가져갈 수 있다. 단기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2만 원대 한 번에 좀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조정을 가볍게 잘 받아야만 이 25만 원 인근까지 24만 6천 원이죠. 여기까지도 이제 열린 큰 상승 목표치가 지금 열리는 아주 양호한 돌파 시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더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돌파된 19만 원대 인근 241은 반드시 좀 지지를 해야 되고요. 조정 받을 때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좋지 않겠죠.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좋지 않겠죠. 이전 상황처럼 스무스하게 조정 받고 추가 상승할 때 21만 원대 한번 살짝 조정 받을 가능성 높고요. 여기에서도 양호한 조정을 받으면 일단 첫 번째 목표치 2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240일 돌파 시도 오늘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74,000원권이 전고점 인근이니까 74,000원권 얼마나 조정받을 때잘 지지하느냐 이렇게 잘 지지하느냐 따라서 이제 한 여기 87,000원, 9만원권 정도까지 단기 목표치 가져갈 수 있는 양호한 흐름이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가장 작으니까요. 한 10만 원 인근까지 목표치 한번 가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기관에는 매수세가 안 들어왔죠. 형님들은 매수세가 같이 동반됐는데요. 최고 현재 약세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단 살펴보고 바이오 쪽. 아, HLB도 있고 하니까 그까지 바이오 섹터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월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별로 주저될 거 없다. 아, 그렇게 조정받아도 적당히 조정받으면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선 이탈도 하지 않고 양호한 상승세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앞에 90만 원권이 강력한 저항인데요. 그 저항도 뚫을 지금 기세입니다. 이 저항을 뚫는다면 여기 95만 원권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HLB도 월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 자, 동이 바이오 섹터 워낙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월선을 이탈하는 큰 음봉이 떨어진다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고, 그 물량은요, 20일 조정권에, 20일 지지권, 20일이 올라올 거니까요. 그때 반등할 때 차익 실현한 부분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양호한 모습.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한번 챙겨보죠. 자, 삼성전자 60일에 틀어막혀서 좀처럼 못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순환매 사이클 중에 맨 마지막 순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뭐좀 전에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치포 예비 모임에 참석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오늘 약세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하이닉스 20일도 다시 뚫고 내려갔으니 반등하더라도 10만 원 인근이 가장 최근 강한 저항권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 93,000원권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DB하이텍, 한미 반도체 등등등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자, 강세 종목 한번 그럼 또 챙겨보도록 하죠. 태양광, 자, OCI가 크게 한번 무너졌다가 강한 반등,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단기 박스권 권역인데 11만 3천 원권 여기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자, 13만 원권까지 현재 열려 있고, 자, 60일에 저항해서 오늘 조금 밀렸는데, 뭐,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 들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야, 강한 것이 역시 강하네요. 그죠? OCI에 비해서 조정 한번 받지 않고 그대로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0%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가기에 힘들어요. 자, 여기 밑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면 내거 아닌 겁니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수급이 다르잖아요. OCI하고, 그죠? 외국인 집중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기관도 최근에 한 3일 정도를 매도했습니다만,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많이 유입되면서, 태양광 쪽에, 거의 뭐, 주도주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10%대 온 상승. 자, 하나 솔루션도,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만, 그죠? 아래 윗꼬리 달면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 쪽이 방산 쪽,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이런 2차 전지, 이런 쪽, 그룹 내, 통폐합 시도하고 있다. 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최근에 하나 그룹 관련주들이 양호한 모습 많이 보여줘요. 자, 그러면,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그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뭘 통과한다? 그렇습니다. 배전, 전기 시설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런 변압기라든지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전력 관련 시설 제조하는 현대 일렉트릭 양호하게 오늘 강한 상승 7.7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서 관심 가져라 말씀드렸거든요. 일정한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 재진입 이후의 눌림목 구간.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양호하게 전고점 좀 돌파 이후에 조정받았으나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외국이 수급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도 오늘은 2%대 반등 시도. 자, CS윈드 5%대 강한 상승. 삼강 MNT 그냥 연속적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방산 쪽도 오늘 현대로템 조정 마치고 4%대 상승. LIG 넥스원 6%대 추가 상승. 야, 조정 이게 조정을 가볍게 받고 있으니 추가 상승 이게 좀 더 확률 높다. 앞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강하게 가죠. 뭐다? 자,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 것보다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슬슬슬슬 조정을 가볍게 받으니까 훨씬 더 주가는 탄력 있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보다 조정 크게 받는 것보다 그죠? 조정 크게 받는 것보다 훨씬 양호하게 가잖아요. 이게 다 주가의 조정폭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도 7% 인근. 아,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 양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9%대 상승. 야, 가는 놈이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쪽에서 JYP도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 자, JYP도 잘 봐라 그랬잖아요.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들은 다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뭐 강하게 아주 강하게 가지 못했습니다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 SM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돌파 이후에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YG는 아직까지 틀어 막혀 있으니까 순번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컨텐트리 중앙이 바닥권에서 이중바닥 형성 이후에 9%대 강한 반등. 쇼박스도 윗꼬리 좀 달았습니다만 한 4% 정도 상승한 오늘 흐름입니다. 자, 메타버스 쪽에서도 위즈윅 스튜디오 6%대 반등 시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고려아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려아연은요. 와, 20일 돌파 이후에 그냥 스트레이트 빵빵빵 치고 올라옵니다. 자, 고려아연이 포스코 케미칼과도 합작사 있고요. 전구체 2차전지 전구체 쪽으로 진출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폐배터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과 합작사, 그리고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합작사 그린 수소 풍력 태양광 관련 하나와도 합작사 자, 설립 이슈들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완전 상승 추세 전환된 이후에 오늘도 5%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10호 예비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상당히 약세 보인 반면에 인플레 관련 법안 미국 하원에서 통과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방산 이런 쪽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